구질샷을 잘 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두 번째 키워드 셋업에 있습니다. 셋업을 잘 서주면 그만큼 내가 같은 스윙을 했음에도 궤도가 달라지면서 공의 구질 또한 달라지는데요. 우선 첫 번째 페이드 샷에 같은 경우에는 스탠스를 왼발을 공 하나 정도 뒤로 빼서 오픈 스탠스를 서줄게요. 이 상태에서 나의 상체는 하체를 따라가주지 않고 타겟 방향,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서줍니다. 이렇게 스윙을 하면요. 나이스, 굿샷. 네. 지금 데이터로는 스트레이트로 나왔는데 제가 공을 한 번 더 쳐볼게요. 네, 스탠스만 조금 오픈해줬는데도 공은 오른쪽으로 스핀이 생기면서 똑바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되죠. 그게 내가 스탠스를 조금 오픈해 놓았기 때문에 몸의 회전이 조금 빨리 이루어지면서 클럽도 아웃투인의 스윙 궤도가 만들어지면서 페이드의 궤도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들어오는 오른발을 공 하나 정도 뒤로 빼준 상태에서 어깨는 타겟 방향을 본 상태로 스윙을 해볼게요. 굿샷. 네, 이렇게 되면은 스윙이 자연스레 인투 아웃으로 되면서 몸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끝으로 헤드가 돌기 때문에 왼쪽으로 스핀이 생기며 드로우 샷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스탠스만으로도 충분히 스윙의 궤도를 바꿀 수 있고요. 근데 스탠스를 내가 생각하지 않고 팔의 궤도로만 스윙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 궤도가 늘 일정하지 않고 또 컨디션에 따라서 드로우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셋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페이드는 왼발을 공 하나 정도 뒤로 빼고 드로우는 오른발을 공 하나 정도 뒤로 빼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지금 5번 아이언을 들고 있는데요. 클럽마다 스윙을 할 때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포인트를 적용시켜서 구질샷을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5번 아이언은 이제 일반 골퍼도 그리고 또 프로들도 조금 어려워하는 롱 아이언 클럽인데 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공을 7번 아이언 기준 중앙에 놨으면 5번 아이언은 왼쪽으로 공 하나 정도 왼쪽으로 오게 되는 게 좋은 공 위치예요. 그리고 셋업을 하고 스윙을 할 때의 포인트가 바로 양팔을 조여준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야 클럽 헤드가 일정하게 공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 위치가 7번 아이언보다 조금 왼쪽으로 왔다고 해서 뒷땅이 날 것 같으니 조금 더 끌고 오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과도하게 이렇게 손이 앞서 나가면서 클럽이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롱 아이언이 뒷땅 아니면 슬라이스다 라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양팔을 조여준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요. 손목이 풀리더라도 양팔을 조여주면서 클럽 헤드를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롱 아이언을 잘 치고 또 구질샷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양팔을 조여준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스윙을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이 연습을 좀 와닿게 설명을 드리려고 옷걸이를 준비해 왔어요. 이게 스윙을 네. 하면서 구질을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팔을 조여주는 느낌 그리고 공 위치를 네? 하나씩만 이렇게 옮겨서 네, 발 위치도 옮겨주고 하는 방법들이 좀 일관된 구질을 바꿔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스탠스만으로도 우리가 몸을 썼을 때 궤도를 충분히 클럽이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손으로 어렵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옷걸이를 이용해서 롱 아이언을 팔을 탁 조인 상태로 조금 더 컨택에 집중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집에 이렇게 철 옷걸이 있으시다면 함께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밑을 잡아서 옷걸이를 쭉 늘려줄게요. 그러면 옷걸이가 이렇게 네모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옷걸이의 이 거리 부분을 나의 몸 쪽으로 돌려줄게요. 나의 몸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 나의 옷 윗부분에 걸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네, 그리고 옷걸이의 끝을 이렇게 구부려서요.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옷걸이의 끝부분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옷걸이에
이 모서리 부분이 나의 팔 사이에 들어올 수 있게 되죠. 야, 그러면 신선한데요? 네, 네. 이 야. 옷걸이가 흐느적 이렇게 힙이 빠진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 것이 아닌 탁 이 양 옆부분이 조여진 상태에서 딱 모아진 상태에서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옷걸이의 거리 부분이 나의 몸에 걸어져 있기 때문에 스윙이 크게 되거나 하면 옷걸이가 나를 찌를 수 있어요. 그래서 팔을 딱 조여서 모은 상태로 이 나의 거리 부분도 딱 중앙에 모인 상태에서 옷걸이를 끝까지 조인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요. 롱아이언을 칠 때 굳이 내가 손목을 쓰지 않아도 클럽을 공까지 끌고 올 수 있는 이 팔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제가 옷걸이를 좀 준비해왔는데 한번 네. 같이 해보시겠어요? 해보고 싶다. 네. 네. 전 사실 저 옷걸이에 팔을 끼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네. 저는 저 옷걸이를 이렇게 사용하는 이해지 프로를 보면서 이 골퍼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를 맞아요.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하나씩 들어주시고 마치 미술 시간 같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랑 한번 처음부터 따라해볼게요. 옷걸이의 끝부분을 네, 쭉 늘려서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옷걸이의 거리 부분을 내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옷에 낀 다음, 목 쪽에 낀 다음에요. 네, 옷걸이의 끝부분을 완전히 끝부분을 잡으셔야 할 거예요. 끝부분을 잡아서 양손을 잡아주고 옷걸이의 모서리 부분을 꽉 조여줍니다. 오. 늘어나지 않게끔. 네, 맞아요. 오. 꽉 조여준 상태에서 오. 양팔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텐션을 계속 느껴내는 거죠? 그죠. 옷걸이의 안쪽 부분이 풀어지지 않게끔 끝까지 꽉 잡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오. 하면 손목이 안 풀린다는 느낌도 들지 않나요? 손목이 맞아요. 안 쓰여지는 느낌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큰 근육을 이용해서 몸을 회전한다는 느낌도 듭니다. 오, 좋은데요? 이게 너무 풀려도 문제고 너무 끌고 가도 문제인데 맞아요. 이 조여준다라는 느낌이 네. 적당하게 끌고 와야 된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양팔을 조여준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요. 롱아이언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오,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딱 손이 내 몸 앞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손목 쓰시는 분들은 절대 손목 쓰시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옷걸이를 네. 손목을 쓰는 순간 옷걸이는 이렇게 맞아요. 이탈하게 돼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품 안에 내가 옷걸이를 잘 아는 상태에서 같이 다닌다라고 오, 생각해 주시면 롱아이언의 컨택이 점점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제가 스윙으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양팔을 조여 놓은 상태에서 이걸 계속했더니 이 팔을 조여주는 유연성이 점점 느는 것 같아요. 조여준 상태에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공이 치는 7번 아이언 기준 중앙에서 공 하나 왼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팔을 조여주고 스윙. 샷. 네, 이렇게 팔을 조여준다라는 느낌으로 롱아이언을 스윙하시면요. 정말 어려웠던 롱아이언이 점점점 쉬워지게 되고 또 잠자고 있던 5번 아이언을 이제 좀 꺼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드 샷을 한번 쳐볼 건데요. 5번 아이언의 포인트는 양팔을 조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페이드를 칠 수 있는 셋업은 공 하나 왼발을 뒤쪽으로 빼주는 것입니다. 셋업을 서주고 여기서 상체는 타겟 방향과 일치할 수 있도록 서주시고요. 양팔을 조여준 상태로 스윙을 해볼게요. 저는 딱 두 가지만 생각했어요. 양팔 조여주자, 그리고 스탠스를 왼발 공 하나 뒤로 빼주자. 그리고 이제 드로우를 쳐볼게요. 드로우는 반대로 오른발이 뒤로 공 하나 정도 빠질 거예요. 공 하나 정도 빠지고 스윙 포인트는 같아요. 양팔을 조여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쳐주시면 됩니다. 부질에 상관없이 양팔은 똑같이 조여주는 거군요. 네, 그게 롱아이언을 좀 잘 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제가 공을 하나 더 쳐볼게요. 오, 샷! 샷! 이 스탠스에 따라서 나의 몸이 회전하면서 이 스윙의 궤도가 바뀌기 때문에 드로우를 친다고 해서
인으로 들어와서 공을 치고 바로 감아주자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구질샷을 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 스탠스와 셋업을 구질샷을 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번 아이언, 롱 아이언을 잘 치면서 구질샷까지 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양팔을 조여주는 방법이에요.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롱아이언으로 구질샷 치실 수 있겠죠.